출발은 지난 6월 4일이었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거기에서 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관련해서 남측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러면 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또 개성공단 또 9.19 군사합 이런 것들이 다 파기될 것이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남북 연락, 통신 연락 채널을 모두 다 단절시켰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온 것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군까지 동원을 해서 총참모부를 동원을 해서 이제 군사행동예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바꾸고 모든 남북관계를 결별하겠다. 근데 왜 북한이 이러느냐?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노딜, 빈손으로 회담이 끝났어요. 그때 아마 장면을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실망한 얼굴은 이전에 내가 보질 못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실망한 얼굴이었어요. 트럼프를 조금 부추겨지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에게 영변 핵 일부만 좀 손에 쥐어주면 그러면 자기들을 향한 대북 제재를 모두 해제할 수 있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을 향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4.27 정상회담도 하고 이 5월 26일 날 통일각에서도 만나고 평양까지 초청을 해서 15만 관중 앞에서 연설도 하게 하고 적어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만큼은 재개하지 않겠냐. 그리고 한미연합연습은 중단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계산을 했는데 하나도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실패한 거거든. 북한 주민들은 기대가 잔뜩 올라가 있었고 우리 위원장 동지가 핵무력을 완성하시더니 이제는 미국 트럼프와 당당하게 시진핑과 당당하게 문재인 대통령 불러가지고 이제는 주머니가 빵빵해지겠지. 어려움이 해결되겠지. 기대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최고 존엄이 책임을 인정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되잖아. 지금은 남조선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미국으로 책임을 돌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남조선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된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의 죄는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을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탈북민 왜 감싸고 돌아? 탈북민이 전단 날리는데 왜 그걸 강제로 안 마고 잡아들이지? 두 번째는 하려는 걸 안 한 거야. 개성공단 열어!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금강산 관광 재개해! 한미연합에서 하지 마! 하려는 걸 안 했으니까 그것도 죄라면 죄지.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모두 남조선의 책임이다. 남조선의 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은 트럼프다, 미국이다.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북한 주민들을 호도하고 김정은의 잘못을 다 외부로 돌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김정은에게 가장 큰 관심은 북한 내부 단속이에요.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탈북민 중에 두 명이 이번에 동시에 국회에 진출했고 그중에 한 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어요. 김정은은 미치는 거예요. 이거 다 잡지 않으면 정말 이게 완전히 넘어가게 생겼다. 이게 북한이 지금 하는 행동이 굉장히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남측은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들에게 오는 피해는 최소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연평 포격 도발 끝난 후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북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하면 도발의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박살을 내겠다, 응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뒤로는 북한이 원점이 노출되는 도발은 안 해요.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러면 그 수위가 어디까지 가겠냐? 물론 과거와 같은 그런 도발을
안 한다고 누구도 보장은 못하겠지요. 뭐 미사일 발사 같은 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대규모 포병 훈련, 뭐 NLL 인근에서 사격 이런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들 지역에다 사격을. 그러나 우리에게 물리적 피해가 오는 그런 도발을 하면 그거는 좌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북한이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때는 김정은도 각오를 해야 돼요. 김정은 말씀드리듯이 김정은은 자기의 정권과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거기서 군이 대패를 해서 김정은 군사 리더십이 먹칠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김정은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ICBM 추가 핵실험, SLBM 이렇게 해서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을 하면 유엔 안보리는 트리거 조항에 의해서 유보했던 제재를 더 강하게 해요. 그건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 못해요. 그러면 북한을 향한 그 어려움이 더 커질 거예요. 그거 김정은이 감내하겠어요? 김정은이 금년 초부터 미국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곧 보게 될 것이다. 근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안 보여주고 있어. 그 곧이 6개월이야. 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손해가 되고 무엇이 이익이 되는 거를 계산을 아주 잘해요. 아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비핵화하는 척하면서 제재를 해제해보려고 한 거예요. 북한은 자기들이 핵보유국이 되고 핵무력을 완성을 했는데 왜 스스로 핵을 내려놓고 비핵화를 하겠어요? 그걸 믿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정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해야 돼요.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하면 김정은은 정권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미국이 한 번도 북한을 때린 적이 없어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그러니까 저건 아무리 갖다 건드려도 우린 절대로 못 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의 사실을 거짓말로 호도하고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폭파시키고 이런 약속한 걸 다 헌신같이 버리고 하면 너희들은 얻을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대북정책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